네가 그러고도 못 살 것 같아? 그건 내가 할 소리야. 이 모든 건 다 네가 자초한 거라고. 넌 살인자 악마 사이코패스야. 당장 메모리 카드 내놓고 내 인생에서 꺼져. 꺼지라고! 야! 안 돼! 내놔! 내놔! 안 돼! 이거 뭐야? 그거는 살아있을 때 문제지. 그거 누가 밝혀내겠어? 아유, 시끄러워. 아무도 본 사람 없어. 산속이라 CCTV도 없었어. 망지연, 반드시 내 남자로 만든다. 그럼 우리 송이는 어떻게 데려오지? 송이랑 영영 헤어질 순 없어. 아니면 자기가 송이 아빠잖아. 송이한테 전까지 아빠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. 아, 그러네. 아, 역시 다정이 참 착해. 근데 어머니가 송이 케어할 수 있겠어? 내가 데려다가 송이랑 정 붙이는 건 어때? 네가? 네가 왜? 그건 차차 해. 알겠어. 종종 송이랑도 놀게 해줘 그럼. 잘생긴 양반, 여긴 어쩐 일이에요? 마침 두 사람 있었군요. 왜 남의 집에 연락도 없이 함부로 옵니까? 정다영 씨 어디 있습니까? 아침에는 경찰서 간다고 나랑 통화를 했던 사람이라고요.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났다니요.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. 당신이 다정이를 그렇게 잘 알아요?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. 나가요. 송이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해요. 나가요. 나가! 당신이 그러고도 송이 아빠야? 다정씨 어젯밤에도 안 들어왔어. 근데 이리 손이 잡혀? 지 행복 찾아 떠났는데 내가 그런 사람까지 걱정해줘야 합니까? 아니 근데 다정이가 안 들어온 것까지 본부장님이 어떻게 알아요? 그동안 다정이 집에 가서 같이 산 거 아니야? 이 사람이 정말... 왜? 전곡을 질렀나? 설마 그동안 두 사람 살림까지 합쳤어요? 그런 거야? 살림을 합쳤든 말든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은 아니지. 상관할 일이 아니긴. 우리 아직 이혼 조정 기간 중이야. 이혼이 완전 성립된 건 아니라고. 그런 사람이 수시로 세란 씨를 만나고 다녀? 당장 다정 씨 실종 신고부터 해.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시켰어요. 그럼 나도 그쪽이 좋아하는 음료니까 마셔야 한다는 말인가요? 여기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. 제가 생명의 은인인 건 알고 있죠? 새삼스럽게.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감사의 의미로 식사 대접까지 해드렸잖아요. 생명의 은인이니까 뭐. 그쪽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? 내 제안을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한다는 거죠. 물에 빠진 날 구해줬다고 빚을 전내문에 어깨에 힘 빡 들어가서 날 깔보질 않나. 난 왕지윤 씨랑 협조할 생각 1도 없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. 다음엔 돈을 돌려주려고 날 만나려고 하겠지? 왕지윤 널 요리하는 법지만 내가 다 꿰고 있거든. 대체 여기까지는 왜 온 거예요? 다정씨, 정말 숨어버릴 작정이었던 거예요? 송이도 추억도 다 버리고? 아, 이 여자. 어? 병원? 아, 저기 병원. 저기 병원에서 본 적 있는데. 병원이요? 응. 아, 감사합니다.
사정 씨? 있어줘서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정말 고마워요.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요. 아, 왜 이런 데 있는 거예요? 어쩌다가. 그렇게 한꺼번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? 어디 다친 거예요? 왜 휠체어에 앉아있어요? 다리 다쳤어요? 지금은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. 다정 씨, 왜 말을? 아, 말이 안 나와요? 형의 마음을 지운든 여자가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. 아니, 네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아. 나 소개시켜 줄 거지? 응? 아, 형수님 잘 모실게. 네, 나중에. 아, 맞다. 그 보배정 부대표 있잖아, 정다정 씨. 그 정다영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? 보배정 그만뒀다는데. 그만뒀다고? 누가 그래? 누구긴. 보배정 사람이 그러지. 아, 모처럼 내 마음을 뒤흔든 여자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게 뭐야. 내 전화도 안 받고. 아니 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. 설마 네가 좋아한다던 사람이? 응, 정다정 부대표. 나 저번에 웨딩드레스 화보 찍는 거 보고 와 진짜 찐으로 설렜잖아. 내가 숱하게 여자를 만나봤지만 한 번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었는데. 네 형수 될 사람이야, 정다정 부대표. 뭐? 지금 뭐랬어요? 네가 좀 전에 물었지. 내 마음을 흔든 여자가 누구냐고. 그 여자가 정다정 씨야, 보배정 부대표. 뭐? 나한테는 다시는 여자가 없을 줄 알았어. 하지만 다정 씨를 사랑하고 있어. 진심으로. 아니, 형이 왜 다정 씨를?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정 씨니까 행여 장난으로라도 다정 씨 만날 생각하지 마. 다정 씨, 나 그때 정말 따뜻했어. 이 남자 뭐야? 모성애가 그리운 거야? 정말 따뜻했어. 누나. 아이, 다정 씨.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죠? 정말. 정신 차려 왕지훈. 정다정은 죽었다고. 네가 아무리 정다정이 좋다고 외쳐봤자 네 곁에 있을 사람은 나야. 너 나가서 술 마시고 아침에 들어온 거야? 어? 어. 뭐야? 왜 더듬고 그래? 무슨 죄 지었어? 죄는 무슨... 누가 죄를 졌다 그래?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고. 왜 이렇게 예민해? 형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? 어제 형한테 다정 씨 얘기 듣고부터 지금까지 내 속은 속이 아니야. 그렇게 태평하게 말하지 마. 자식,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. 아직 영업 전입니다만. 천혜자 씨. 네? 당신을 정다정 씨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.
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복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엄마. 엄마가 다정이를 납치한 걸 형사들이 어떻게 한 거야? 택시는 매수했고 알리바이도 충분했는데 형사들이 움직인 거면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단 얘기잖아. 아. 저희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수갑까지 채우세요? 증거 확실한 건가요? 강세란 씨. 그 증거 보여주면 인정하시겠습니까? 당신이 여기 어떻게... 형사님, 납치했다는 증거 보여주시죠. 그래야 끝까지 발뺌을 안 할 테니까요. 전혜자 씨, 당신이 정다정 씨 밀어 넣어서 탄 택시 그리고 강원도까지 간 거 기록에 다 있어요. 그 택시를 빌려줬다던 증언도 확보했고요. 네? 어디로 가? 진짜 소희야. 찾았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. 지금 응급수술 들어갔는데 아유 내 생긴 저 어린 것을 갈릴 데가 어디 있다고. 수술이라니 아유 송이야 이럴 거면서 왜 다정 씨한테 양육권을 달랬어? 왜? 이건 와! 지금 불난 집에서 뭐 하자는 거야? 당신이 송이랑 무슨 상관인데? 닥쳐 어떻게든 송이 살려. 그래만 해 너는! 세라나! 아, 이건 아니야. 이럴 리가 없어. 아이고 꿈이야. 악몽이야. 아니야. 아니야. 진정해. 어린 게 엄마 찾겠다고 헤매다가 뺑소니 당했는데 어떤 놈인지 내가 꼭 찾아낼 거야. 엄마 찾겠다고 나갔다고? 네가 사람이야? 네가 아빠야? 애가 집을 나가는 것도 모르고 집에서 차 빠져 잤니? 아니 얘가 왜 이래? 초상 집에 와서 무슨 행패야? 누가 송이가 나간 줄 알고 우리가 찾겠니? 아니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네가 와서 왜 그러냐고? 그래 다 내 잘못이야. 너한테 빠져서 이혼하는 바람에 송이 엄마 찾게 만들고. 백상철, 네가 우리 송이를 죽게 만들었어. 처음부터 네 아이 임신했을 때 나를 그렇게 홀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야. 다정이 애만 챙기고 내 애는 거부하지만 않았어도 송이는 내 손으로 키웠어. 백상철, 송이는 네가 죽인 거야. 가만 안 둬, 백상철. 선태 씨,
제발 나 좀 제발 나 좀 더 때려도 좋아. 더 때려도 좋으니까 그냥 제발 나 좀 봐주라. 상준 씨 한 번만. 강슬아, 나랑 헤어질 생각은 꿈도 꾸지 마. 너랑 찍은 영상 인터넷에 쫙 뿌려버릴 테니까. 상준 씨, 제발 이러지 마. 영원히 넌 내 거야. 절대 다른 놈한테 못 가. 당신을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및 영상 유포 협박죄로 체포합니다. 정 억울하시면 변호사 선임하시고요. 네? 제가 뭘 어쨌다고요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내 아들이 뭘 했다고요? 나온다. 음주운전 맞습니까? 친구를 알았습니까? 맨손 이후엔 뭘 했습니까? 죄송합니다. 누가 폰 낼게요. 자살 생각은 없었나요? 한 사거리에서 5세 여아를 치고 달아났던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어요. 글쎄 어린애를 쳐서 죽이고 뺑소니를 쳤대요. 추천하겠습니다. 사망했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. 서울 장양경찰서 살려내 A씨를 구속. 우리 성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. 우리 성이가 어떻게 죽어. 아니야 성씨 성이야 성이야